떡방앗간이에요. 엄마, 카페, 오. 떡카페. 오. 너무 예쁘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방앗간이 아닌데요? 아, 여기는 방앗간이 맞고요. 떡도 하실 수 있지만 음료와 같이 떡도 드실 수 있는 떡 카페예요. 현재는. 저는 수정과하고 절편이요. 절편 맛있죠. 아, 국내 명소가 되겠는데요. 사랑방도 되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어요. 가래떡은 꿀에 찍어 먹어야 돼요. 저렇게 약간 슬리퍼 신고 가서 저런 거 먹을 수 있는 동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혜연이 맛이 어때? 맛이 어때요? 저 이제 얘 하연이 돌 때 돌떡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인터넷 찾아보다가 여기에 떡집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떡 맞추러 왔다가 이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자주 오게 됐어요. 예. 떡도 먹을 수 있고 카페이기도 하고 하니까 찾아오는 사람으로서는 좀 즐거움이 두 배가 되죠. 네. 떡집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네, 떡집 맞죠. 여기 정확하게 떡집이고요. 뭐 기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가래떡도 빼고 쌀가루도 빻고 그래서 모든 떡을 다 할 수 있어요. 떡집 맞아요. 아니, 그 떡이랑 커피 한 잔 너무 좋죠. 네. 전혀 아니죠. 방앗간에 방자도 몰랐던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저 떡은 또 아무나 하는 건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엔 좀 잘 됐었는데 그 한 7, 8년 했는데 이제 안 돼서 그 즈음에서 지인한테 이 공간이 있으니까 와서 보기라도 해라. 이거 하면 먹고는 산대더라 해서 왔다가 그냥 무모하게 시작했죠. 떡집을 하면 굶어 죽지 않는다고. 아무래도 쌀을 다루니까 굶어. 떡방앗간이라는 게 굉장히 일이 고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즐겁게 할 수 오래 하려면 즐거워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차와 음료를 같이 제가 만든 떡이랑 드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바꾸게 된 거예요. 이야, 완전 남편이 이제 이런 전통 창호를 만들 수 있는 문화재 수리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만들었고 이렇게 지금 테이블 같은 경우도 미싱 날인데 저희 엄마 친구분 의상실 40년 넘은 의상실에서 저희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거는 다 저희가 했다고 보시면 돼요.